안녕하세요.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스피커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전체 오디오 소리의 50% 이상을 스피커가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스피커에서 네트워크가 20% 정도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전체 소리로 따지면 10% 정도 되겠네요. 네, 네트워크는 2A 이상의 스피커에서 주파수별로 고음, 저음을 분할해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가장 끝단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회로가 되는데요. 네, 프리앰프나 소스 기기처럼 소리의 음색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지만, 앰프에서 나온 소리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어느 사이트에서 얘기하시길 2, 3m밖에 안 되는 스피커 선에는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도 투자하면서 스피커 안에 감겨 있는 그 수십 미터나 되는 네트워크 코일에는 왜 투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대부분 스피커를 사용하실 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스피커 통째로 바꾸면 되니까요. 네, 그렇지만 스피커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거나 또는 회로가 고장나서 왼쪽 오른쪽 밸런스가 잘안 맞거나 아니면 기존에 수십 년 되는 오래된 빈티지 스피커를 좀더 나은 소리로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중저가 스피커를 좀 높은 수준으로 해상력도 높이고 소리도 내가 마음에 드는 소리로 바꿔보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트워크의 특성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갖고 계신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커는 사실 종합예술입니다. 목공도 필요하고, 전기회로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음향공학도 필요하고요. 그 중에 오늘 얘기할 네트워크는 전기회로인데요. 어느 정도 전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네트워크 회로가 앰프나 다른 전자기기처럼 복잡하지 않고, 부품 몇 개로 이루어진 단순한 회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품 교체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네트워크는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패시브 회로 또는 패시브 네트워크, 그다음에 크로스오버 또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라고도 불립니다. 다 같은 얘기고요. 카우디오스는 주로 패시브라고 하죠. 네, 우선 이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회로 구성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콘덴서, 코일, 저항 이세 가지 부품으로 구성하는데요. 콘덴서의 역할은 고음만 패스시키고 저역을 커트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코일은 그 반대로 저역을 통과시키고 고역을 커트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각 유니트의 레벨을 줄여서 밸런스를 맞출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각 부품을 연결할 때 어떻게 소리가 변하는지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스피커 JBL Control One Extreme 스피커이고요. 오늘 실험용으로 쓸 스피커이고, 네, 앰프는 야마하 리시버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지널 소리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플러스 선에다가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트위터에 연결해야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 실제 전체 소리가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 스피커가 그냥 그 하나짜리 플레인지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역이 없어지고 고역만 소리가 나오죠. 자, 이번에 콘덴서 용량을 더 줄여서 작은 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더 고형만 나오니까 같은 볼륨인데 소리가 더 작게 나오죠. 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고형만 통과시키고 콘덴서 용량이 작을수록 허용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네, 다음은 코일을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분이 커트된 저형만 나오죠. 자, 다음번에는 코일 용량을 늘려서 큰 걸로 연결하겠습니다. 코일은 선이 굵을수록 또 많이 감을수록 용량이 커집니다. 고역이 더 작아지고 저역이 더 많아진 소리입니다. 이렇게 콘덴서나 코일을 유닛과 직렬로 연결해서 하나씩만 연결한 회로를 퍼스트 오더 또는 1차 회로라고 하고 또는 6dB 감쇄 회로라고 합니다. 1차 회로의 장점은 비용이 작게 듭니다. 부품이 작게 들어가니까. 단점은 설계를 잘못하면 겹치는 부분, 즉 고음과 저음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중역대가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 회로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2차 회로는 아까 1차 회로에 코일과 콘덴서를 병렬로 추가합니다. 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스피커는 대부분 2차 회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퍼 쪽에 들어가는 회로니까 코일을 직렬로 연결하고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고역을 2차 회로로 만들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1차보다 저음이 훨씬 줄어든, 저음이 거의 실종된 소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부품을 바꿔가면서 스피커에 직접 연결해서 들려드리는 이유는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 실제로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네트워크가 간단하게 부품 몇 개로 기판이나 나우 판재에 고정을 해서 연결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좀더 자세한 네트워크 이론 얘기, 그리고 부품을 어떤 걸 써야 할지, 그리고 부품 종류별로 특성은 어떤지,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운드 마스터였습니다.